대전과 세종 지역 청소년들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이 충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통계 분석에서 많이 활용되는 R 언어의 기초 프로그래밍과 동전을 활용한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비교법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의 강의와 멘토로 나선 충남대 대학원생과의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저희 충남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과 유클리드 소프트 회사가 함께 산학 모델로 4차 산업 시대에 기반이 되는 미래 데이터 과학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전 충남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소프트 교육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처음 시행되는 산학협력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대전, 충남 넘어서 세종 지역까지 미래의 데이터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회사의 어떤 그런 노하우와 그리고 학교에서의 연구의 노하우 그리고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이 본인들이 경험한 그런 연구의 노하우들을 멘토로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장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